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도시가 참 많죠. 서울에서 가까운 신도시는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단 등이 있고 가까이 경기도에는 광교, 판교, 김포 등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도시는 단연 분당과 일산이 아닐까요? 이런 신도시들의 성공으로 지방에도 많은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런 신도시들은 모두 성공은 아니지만 대부분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이유는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특히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처음 분양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구매하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깨끗한 도시에 살면서 점점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신도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적던 많던 수익을 올렸죠. 즉 분양가 대비 떨어진 아파트는 신도시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동네도 신도시입니다. 게다가 이곳 역시 분양가 대비해서 여전히 살포시 높은 가격입니다. 많이 높은 곳도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신도시는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서울에서 서쪽을 기준으로 자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죠. 구례동, 마산동, 장기동 등이 모여 하나의 신도시를 이루었습니다. 2010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12년 정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죠. 입주 당시 34평형 기준으로 3억 원대 초반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었는데 2023년 현재는 저렴하게는 3억 후반에서 높게는 5억 초중반 정도의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볼 곳은 구례동입니다. 구례동은 구례역을 주중심으로 많은 상권이 쭉 늘어서 있으며 이 중심 상권을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가격대를 보면 구례역에서 가까운 한강 구례동 구례역 한 강리슈빌이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기준으로 2023년 최근 3억 중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구례동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은 동일 면적이 3억 후반에서 4억 수준이죠. 이 두 아파트들은 이제 막 10년차가 되거나 되려고 하는 준신축급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0년차가 된 준신축 아파트 급인 한강 구례동 호수마을 편한 세상이 단지도 2023년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3억 후반 정도로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구례동의 10년차 아파트는 3억 후반 수준의 거래 중입니다. 한강 구례동 호수마을 편한 세상 3단지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거래되면서 이 공식에 거의 맞춘 상태이죠. 조금 더 새 아파트를 볼까요? 구례동 외곽에 있는 한강 구례동 김포 한강 아이파크는 2018년 입주를 시작해 이제 만 5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죠. 신축 아파트인 만큼 아파트 가격은 4억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된다면서 이 아파트 근처에 생긴다고 하니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죠. 전반적으로 구례동 아파트 가격은 국민평형 기준으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차에서 5년차 사이 아파트가요. 이 아파트들은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5억에서 6억 직전까지 갔었었죠.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를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동의 대장 아파트는 한강 구례동 메트로타워의 미지입니다. 구례역과 연결되어 있죠. 2021년, 2022년 한때 8억까지 치솟았지만 말 그대로 한때였습니다. 단 한 번 거래가 되었으며 대부분 분양권은 5억대 후반에서 6억대의 거래가 되었죠. 하지만 2023년 현재는 5억 중반에 거래 중입니다. 이 대장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한강 구례동 호반베르디 움더레이크 2차와 한강 구례동 호반베르디 움더레이크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5년 된 신축 끝자락 아파트인데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 조망이 집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구례동 내에서 매우 인기입니다. 현재도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 사이에서 거래 중이죠. 구례동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중심 인프라까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한강 구례동 호반베르디 움더레이크 5차 역시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해 현재 4억 초반에 거래 중입니다. 핵심 인프라가 모여있는 구례역 주변 아파트보다도 살포시 더 높은 가격이죠.
이렇게 신도시 중에서도 그것도 서울 근교 신도시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한강 신도시 구례동 아파트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이유로 영끌족과 갭 투자자들이 이 동네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손해를 각오하고 아파트를 팔고 떠나는 거죠. 게다가 역전세가 늘어나고 있어서 집주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그 영향도 무시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영끌족들이 떠나는 동네가 되네요. 한강 구례동 코반베르디움더레이크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30일 4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1억 5천만 원 더 저렴하게 새로운 집주인이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이전 집주인은 2022년 4월 6억 500만 원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불과 1년 만에 손실을 보고 정리하죠. 이런 집주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고점에서 구매한 집주인들도 지금 계속 눈치를 보며 매물을 늘리고 있으니까요. 아파트가 저렴한 동네라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들어 구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김포시 구례동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반등하기보다는 횡보 중입니다. 최저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아닌 최저가 그대로의 가격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최저가가 시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리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차액을 수익으로 보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있으며 고점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더 이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이 맞춰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에 거의 굳어지고 시세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신도시 신축 아파트들은 하한가에서 반등한다고 하더니 이 동네는 아직 반등은 없어 보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된다면 그래도 조금 반등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